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빌딩 방제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한 지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합격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과 무관한 분야를 전공했지만, 좁은 취업 시장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다른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던 중, 비교적 수요가 많은 소방 전기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강을 통해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공부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수강 등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본다면 한 시간이라도 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를 빼먹으면 다음날에도 빼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우선 필기, 실기 둘다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저 같은 비전공자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 진도 외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부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답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오답노트를 만들면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구분이 되고 그 부분만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점점 틀리는 문제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한 회차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답노트 정리 방법은 숫자 부분을 따로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형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은 김상현 교수님이 알려주신 암기법 중 특수 가연물의 품명 및 지정 수량의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였는데, 앞글자만 따서 외워서 의미가 없어 이게 외워질까 의구심이 생겼는데, 교수님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워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다 외워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방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소방 선임을 걸기 위해 소방 설비 기사를 땄는데요. 1급 건물에서 5년간 선임을 걸게 되면 자동으로 특급 건물에 선임을 걸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급 건물에 선임을 걸수 있으면 연봉도 더 올라가고 취업의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취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공부하기 싫은 시기가 찾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앉아있기보다는 쉬거나 잠을 자거나 해서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다시 공부하는 방식으로 슬럼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나만 공부가 잘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초조해지고 주눅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기 시험은 저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시험 준비를 해서 필기를 공부 후 실기도 한번 공부하였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끝나고 한 달여 기간 동안 급박함 없이 여유롭게 공부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